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천종 한 화본 수학을 하는 날입니다. 이 천종은 저희 교육생 한 분이 21년 10월 17일 날 구매를 하셨군요. 반반으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부축하고 30%가 돼서 오늘 대망의 분주 지분 분할 한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초 주인께서 3시간을 달려서 지금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는 또 출연을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니 목소리만 빌려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작은 천종을 과거에 하나 사셨죠? 네. 작은 천종을 해서 잘 농사가 안 됐다가 큰 천종에다가 이렇게 저희들하고 반반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흡족합니다. 흡족합니까? 예. 아주 좋아하시네요. 자, 개봉박도입니다. 이 또 뿌리가 나쁘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일단은 좀 괜찮네요. 아이고, 좋아요. 자, 뿌리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아, 뿌리가 굉장히 좋네요. 핀을 풀고. 아, 갈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때 자를 때 가위를 사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애가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험 난초들 애가 하나가 돈이 천만 원, 2천만 원, 5억이지 않겠습니까? 연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끝이 조금 예리한 정도가 조금 무뎌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를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항상 새 칼을 끼워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이고, 분리가 됐습니다. 금년에 참 뿌리가 좋네요. 자, 센티미터를 한번 볼까요? 자, 어미가 11cm입니다. 여기가 얼마인가 볼까요? 여기가 9.5cm. 1.5 정도 덜 작습니다. 덜 자란데. 여기 있는 요 속장이 한 1cm 정도 더 클 겁니다. 그러면 얼추 어미만큼 되고 지금 또 애기촉이 자라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애기촉은 내년 한 5월이나 6월이면 다 클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주인분께서 나누어서 여기서 또 하나 받으시고 여기서 또 하나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애가가 요 하나가 있죠. 아, 보이시나요? 요 애가를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모촉은 새끼를 생산하고 또 눈도 하나 써버렸고 하는 등등의 또 나이도 하나 더 먹었죠. 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이제는 상당히 낮아지고 또 높아지고 이렇게 또 순위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철사를 감아서 조금 뒤쪽으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섭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화분은 몇 화분을 심어드릴까요? 4화분. 4화분이 낫죠? 4화분 좋아요. 자, 구독자분 여기에서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새싹을 수직 방향으로 세우면 어머니가 넘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세우고 새싹을 눕히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과학성으로 봐서는 모초를 세우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네. 역시 어머니 세워야 돼. 지금 엄마가 광합성을 조금이라 더해서 겨울 내내 자식 쪽으로 밀어주고 또 자식 쪽도 줄탁 동시를 해서 다 같이 커야 되죠. 물론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갈라서 따로 독립시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바 엄마를 정점으로 햇볕이 가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르면 조금 휘어졌던 부분은 그때 또 세워서 심어서 새싹을 또 다시 받으면 또 얼마든지 되고 그 또한 또 가을이 되면 갈라서 따로 또 벌리면 하나하나 또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역할과 성능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천종 두 촉을 남겨서 그게 커지고 또 2-3년이면 꽃이 달겠죠. 그 꽃이 달리고 나서 시합에 나간다면 얼마나 큰 상을 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큰 만족감과 난초를 잘했다 라고 하는 행복이 생길까요? 자, 마커머 K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쪽에 뿌리가 있었죠? 또 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도 좋아요. 물론 나이가 좀 들었지만 또 출할도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반반 제도라는 이 시스템이 소 배냉이라고 부르는 우리 전통적으로 해오던 동남아시아도 많이 있습니다. 해오던 암소를 들여서 송아지를 놓고 고생해 있는 비용과 또 암소 자본이 들어가는 이 비용이 함께 나누는 이 협약 방식 전통적으로 우리 농업에 중심적으로 자리 잡았고 또 해오던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난초를 옮겼더니만 이런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재미를 보는 함께 상생하는 우리 반반제도 시스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누어 보니 상당히 뜻깊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저 집에 가져갑니까? 여기서 해야 드립니까? 여기요. 여기서 저희들이 길러서 내년에 나눌 때까지 또 보내려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기름 되겠죠. 자, 오늘 영상 한편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처음에 이거 할 때 이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했었습니까? 예상은 좀 했지만 예상은 의외로 잘 됐네. 예상이라 고객이 더 즐겁고 제 교육생이 더 잘 돼야 제가 보람 있고 그리고 저는 규모가 큰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손해나고 조금 덕을 보고는 경영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가시는 분들이 다 잘되고 그 즐거운 메아리가 단계로 확산되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지금 난초값이 너무 빠져서 일부 품종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피해가 적습니다만 망년자시라고 있는 우리 힘겨워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농가들과 애라님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용기를 좀 가져보시라 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봅니다.